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받으면 안 끊어요. 아, 쪼가리 진짜 안 끊어요. 받으면 안 끊어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통화했다. 아, 나도 쪼가리랑 전화를 많이 하거든. 근데 난 얘랑 전화할 때마다 짧아도 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얘랑 전화하면 짧아도 한 시간이야. 켜놓고 게임해요. 맞아. 맞아. 근데 약간 대충 말하는 느낌이야. 맞아. 똥 싸면서 전화하거나 막 그렇게. 뭔 말했지? 아, 알겠어. 종아라.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이니까 뭐 하나 물어보자. 진실 게임. 니는 최근에 흥망성쇠를 다 봤잖아.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쇠하고 쇠퇴하고 아직 쇠까지는 안 돼. 네가 봤던 최근에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때는 언제야? 자랑스러웠을 때. 아, 이때 최근에여서 너무 좋다. 최근에 제일 좋았던 거요. 근데 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초창기 때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됐으면 까먹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자랑스러웠을 때. 자랑스러웠을 때 콘서트 개인 솔로 무대야. 콘서트 개인 솔로 무대? 네. 반면에 최근에여서 제일 쪽팔렸을 때. 쪽팔렸을 때라고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좀 창피했을 때. 창피했을 때? 너무 많은데? 다른 맥주 많이 달라. 맥주 많아요. 피코파코 해가지고 너 뭐 쪽팔리? 쪽팔리죠. 너도 있었어 피코파코 때? 코에 이따만한 여드름 나가지고. 종기였어 종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그러면 최근에 많은 멤버들이 나갔지만 이 사람이 나갔을 때 진짜 좀 아쉬웠다. 아쉬웠다. 있을 거 아니야 너도. 솔직히 말하면은 채연이랑 안영 언니 쪽. 같은. 초반에 나갔던 멤버들은 너무 빨리 나갔어서 조금 그렇고 제일 아쉬웠던 거. 아쉬웠던 사람은 그러니까 역할이 너무 분명했던 분들이었어서 저희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되셨던 정신적과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다 방송적으로. 근데 나는 채인 누나 역할을 할 수 한계가 있었겠지 아무래도. 너랑 나는? 채연이요. 어? 아무래도 여자는 정신적. 네. 그러니까 채인 누나가 4시에 집에 가겠다고? 아니죠. 아니 묻는 거야 진지하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 대표님이다 보니까. 맞아, 대표님이랑 대표님이어서 오는 그런 거라서. 그리고 채이 언니가 약간 간부긴 했어도 조금 약간 크루원의 입장으로서 이해를 해주는 말도 해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로 속상해할 필요는 없겠지. 네, 네. 아니, 그런 이채이가 없어서 서쪽 아래 나갔다는 아니잖아. 네. 막말로 이채이가 나간 게 언제 9월인데. 네. 그건 맞잖아. 9월이야. 벌써 반년 됐어? 그래, 제가 오래됐어. 시간 빠르다. 채팅창 이제 잔다 올라오면 집에 가자. 채연아 가라. 채연이 아까부터 되게 버티고 있어. 얘들아 왜냐면 나는 술 계속 먹고 있거든? 나 술 참. 아니 근데 그래, 뒤에도 마셔도 돼요? 그럼. 마셔. 아니 조연 대표님 방송 못하시는 거니까 좀 하나 더 마셔봤으면. 아니. 우마루가 안 갔어? 우마루 인정. 아니 대표님 말랭이도 안 갔네. 그래도 신입들이 참. 말랭아. 네. 아, 눈을 못 보인다 씨. 나 너무 미워하지 마라. 아니 미워해도 된다. 근데 왜 끝까지 있는 건데? 인생은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보신다. 요. 이제 어떻게 만날지 또 모르니까. 맞아. 그러네. 종아리도 오늘 마무리 잘 지어야 돼. 말랭이 큐. 사가지 없는 새끼들.
17자 타 먹는 거야 지금? 17은 과학이다. 양주처럼 만들어서. 근데 이제 12시 아 이제 한 시간이 안 됐다? 야 주주연 네? 너 뭐해? 너 뭔 생각으로 사는 거야? 어? 야 주주연 이거 막말로 1년밖에 안 됐잖아. 어? 네. 다리 치우라고. 가야 돼요 대표님. 어이 주주연 네? 이 뭔데? 저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게 암시랑 다 한번 넘겨봐. 관심도 없고 그게 좋아? 아니요 왜요 왜 갑자기 이 새끼 왜 한량짓 하냐고. 아 뭐 한량이 이번 달에 제 제주도 안 가려고 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송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요즘 한량 크니까 나 이번 달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뭔 소리야. 나 학방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맨날 그런 거 말고 갬방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오러 가야지. 네? 기현이인데 왜냐면 내가 너무 좀 가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뭘 따라 조연이가 이만. 근데 종아리 얘기 들어보니까 예. 조연이도 생각해보니까 크루만 했네. 저요? 전 크루만 했죠. 너무 너도 달리기만 했다. 3일 차에 들어갔죠. 심지어 나이도 없는데. 조연이도 샤라. 아니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네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줄게. 최근에 그냥 돌아오는 조건으로. 왜냐면 지쳐서 터질 것 같아. 아니 그럼 당장 열심히 하던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기준에 그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난 할 말 없고 네 기준에 그게 열심히 하는 거면 그런 거야?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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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는 게 임가열도 그랬고 서종활도 그랬고 김순지도 그렇고 장점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잘한다 싶으면 멀리서 그냥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잘하는 애한테 잘한다? 얼마나 더 잘할 건데 이러면 더 부대끼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대표님 이 말의 반복을 거의 한 30분째 너 안 할 거야? 아니다. 너 알아서 하겠지. 그럼 되지. 안 할게. 다 다음 날 안 할 거야? 거기서 안 할 거야? 할게요. 하지 마. 안 할 거야? 해야죠. 안 할 거냐고. 알겠습니다. 아니 씨발 내가 왜 니네한테 하라 그래야 돼. 니네가 존나 하려고 달라들어야지. 맞죠. 다 너 때문이잖아 서정아. 그래. 너 때문이잖아. 왜 오늘이야. 진짜. 그러니까 야, 오늘 잘했어야지. 크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넌 좋겠다 나가서. 혼자 행복하겠다고. 근데 저 내일 눈 뜨면 조연 녹음기 멈춰. 눈 뜨면 되게 좋겠다. 월말 결산 안 해도 되니까 좋겠다. 풀내줘라. 제주도 안 가도 되니까 좋겠다. 나 기대할게. 그래도 만 개만 해줘라 솔직히. 아 난 진짜 딱 그 이 언니보다 천 개만 덜 해줘. 소고기로 만 개만 진짜. 난 그럼 천 개만 더 해줘. 그래서 남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거야? 맞아. 몰랐어? 야 석종아리 월말 아버지 잠자리 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석종아 절대 안 와. 절대. 내가 최근에 하면서 느낀 건데 그게 F들 많아. 맞아요. 맞아요. 뭐 바비니도 존나 F잖아. 네. 일단. 파기 씨 미안해요. 좀만 이따 갈게. 아 예.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왜냐면 저희가 마라샹궈랑 빙수 좀 시켰어요. 앉아와요. 마라탕 먹고 싶다. 아니면 뭐. 다홍아. 수면 바지 입고. 안 가? 네! 1시 50분이야. 안 가요, 저. 오늘 쉴 거야? 저 아까 12시 전부터 휴강한다고 얘기해놨어요.
근데 저 대표님 첫 휴방이에요 2월달. 그래? 네. 좀 쉬어. 네. 이거 소리 질러? 이거 저 이게... 화장실에서 남자 소리. 어? 지금 남자 소변을 누가 보지? 이거 변기 깨지는 소리. 진짜로? 아 촉촉이 촉촉이. 촉촉이. 아니 누가 아 이런다 이거. 들리나 봐. 아 들리나 봐. 너무 좋다. 이게 남자 소변기 소리야 뭐야? 소변기 소리. 어 나 새벽에 혼자 많이 들었는데? 어 소변기 소리. 화장실 소리. 어? 그럼 누가 그거야? 근데 거잖아. 위에도 올라오고 안 싸도 퍼프 올라가서. 아 그래? 그 깜짝 놀라. 아! 근데 그 새벽에 누가 있어? 위에 아니, 아니 위에서 그냥 물 타고 내려오는 펌프. 이어서 그냥 펌프 돌아갈 때 무슨 소리가 나. 진짜로 돌아갔어. 무섭다. 근데 너 되게 그거 대짝 좋다. 어, 어, 나는 없어. 혼자서 못 잘 거 같아. 절대 못 잘 거 나도. 너 이제 진짜 내 집 같아. 빨려. 무서워 여유도 없어. 야, 잘 잔 거. 여기서 귀신 나온다는 소리 누가 한 거야? 그 이영 아니야. 가빈이 옛날에 그 신입이랑 마루언니 맞대죠. 맞아 맞아. 아니, 귀신은커녕. 아니 아니 자는데 가위 눌려요. 그게 아니고 제가 잡아뜨려 놨어요. 다시는 못 걷어. 어쩐지 안 나더라. 이유 마루 전 통 언니도 있었고 엄청 많아. 아니 근데 진짜 그 이 말이 맞는 게 뭐냐면 국악 토크쇼 하러 오전에 왔단 말이야 내가 제일 먼저. 그랬더니 중간에 일어났나 봐. 문 열고 배에 손 집어넣고 이렇게 긁으면서 어 오늘 뭔데? 진짜 너무 잘 자고 나와가지고 아 진짜로 나는 그 코스프레 했을 때 안녕세요가 너무 신기했어. 처음에는 또 오자마자 어, 오빠 좀 잠깐 잘게요. 맞아 바로 줬잖아. 되게 시끄러웠어요 방금. 나 그 채연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 나 채연아! 근데 언니 게스트야? 처음 왔는데 어떻게 자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서초에 가서 모바일로 막 남순이네 막 순이그룹이네 무엔터를 공개한 게 있으니까 사람들 이게 있나 봐. 아니 알고 오셨다니까요? 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오시더니 어? 우리 분장하고 있네 들어오시는 거. 네. 침대방이 어? 어디에요도 안 물었어. 아 그냥 들어오시다. 저 여기서 자도 되죠? 어. 저 날 좀 세봐가지고 이러고 어디 주무세요? 깜짝 놀랐어요. 되게 그냥 알고 왔어. 근데 난 멤버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친인 줄 알았어. 나도 맞아. 깜짝 놀라 너무 자연스러웠어. 종환이는 짝눈이라서 참 좋았는데. 저 짱눈 진짜 심해. 얘 짱눈 완전 심하네.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아니 아니 얘 좀만 이렇게 하면 눈 되게 짝짝이야. 와 그것까지 알아요? 여기가 더 커 언니가. 아닌데 너 진짜 여기가 더 큰데? 나 이쪽 얼굴이 더 예뻐. 사람마다 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맞아. 너 맞아. 얼굴이 비대칭이라서. 나도 짱눈인데. 아니 쪼가리가 얼굴이 진짜 작은 거거든요? 아까 양궁할 때 쪼가리도 작아가지고 계속 머리 크다고. 어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BJ 중에 쪼가리보다 얼굴 작은 사람 나 본 적 없어. 진짜 맞아. 맞아. 심해요. 쪼가리가 진짜 약간 좀 심각하게 작아. 심하게 쪼가리가 작아. 거시면 맞아. 손 찍어줄 수 있나? 그냥 작아. 어, 좀 심해. 6번 카메라 찍어줄 수 있나? 나 머리 안 크고. 6번 자냐? 자냐? 화장실에서 갔다 왔어요. 아니 여기 봐봐. 폭포 소리, 폭포 소리. 응. 이게 좀 줌인 해주면 아 이게 봐봐. 이게 전혀 오버 안 하고 제 손이잖아요. 아이폰 13 미니. 아 해봐. 진짜 작아. 진짜 작아. 13 미니라니까 13 미니예요 여러분. 진짜 와. 아니 근데 얘가 얼굴 이게 작은데 머리 양주. 총도 작아. 작아. 양주. 총도 작아. 진짜 작아. 양주보다 작아. 똑같아. 저기 들은 게 있나? 이게 코카콜라. 이게 코카콜라. 아니 너무 작은 거 같네. 저게 들은. 근데 이게 앞머리 까고 있는 거잖아. 심지어 앞머리 제끼면 아니 왜냐면 지안이도 머리가 작은 편인데 맞아 지안이도 작아 근데 제가 너무 작아가지고 맞아 제가 진짜 작아요 얘 옆에 있으면 안돼 아까 나 계속 대들어 봐 사람들이 머리 그래 슬기도 슬기 작아 크지 않아 아 슬기는 크지 않아 크지 않아는 뭐야 키는 키만 크지 키만 커요 슬기 크지 않아 근데 방송하는 사람들 전부 다 얼굴이 작아요 맞아 맞는 거 같아 에? 어? 아니야. 안면 빼. 죄송합니다. 나 돈 많이 없어졌어. 아니 근데 나는 오늘도 진짜 놀라운 거. 네. 온 다음 송채원 이런 애들 합방 끝나 빨리 집에 가서 존나 방송 킬 거. 그니까. 의외로 여러분들 그거 알아? 얘 둘이 제일 안 가 집에. 맞아. 얘네 둘이 막 존나 집에 가서 수금할 것 같잖아. 생각해봐 합방 끝나고 얘네 절대 안 가 집에. 맞아 맞아. 어, 온 다음 얘 예린이 진짜로.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제일 먼저 가는데 풍이 그냥
저는 그냥 몰래 집으로 안 가고 싶어요. 지안이 갔으면 좋겠다. 너무 안 가. 짠! 짠! 나 노래 하나 할게. 아니요. 나오면 해. 대표 나오면. 뭘 나오면? 또요. 노래. 어, 형들 나 천 개 이상 하나만 싸줘요. 여러분! 아, 그 대표님인데! 천 개 한 곡! 천 개 있으실까요? 얼음해. 그 식어 따위. 뭐? 뭐? 뭐가 식어? 마음이? 망주야 우리. 그거야. 아니 다 식었다니까. 안 식었다. 얼른 취 있어? 어 없어. 그러니까 너. 오. 어 뭐야? 오. 오. 핑크. 좋겠다. 이현이 이제 한동안 한 달 내내 이 노래 부르겠다.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와이프. 와. 아 낙래순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마라는 이번 달 안 자르겠습니다. 이번 달 이주 남았으니까 이주 남았어. 이거 모니터 좀 올려줘. 어. 이승기 삭제하겠습니다. 오, 종아리 삭제. 한 키만 들어줘서 한 키만. 종아리 삭제. 너에게 쓰는 편지. 와, 내 찐으로 나는 오늘 이게. 예. 아 이제 이거 해도 되겠다. 아니다. 됐다. 헤어진 다음 날 네 목소리 없이 아침에 혼자 눈을 뜨게 된 거야. 실감이 안 나 전화기를 켜보니 네 사진은 우리 둘 그대로 있는데 여기 있는데 어떡해. 벌써 보고 싶은데 이젠 지워야겠지. 모두 지워야겠지. 웃는 너의 사진을 행복한 우리 사진을 한 장씩 너를 지울 때마다 가슴이 아려와.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사진 속 너를 재작년쯤에 너를 만났을 때 마이브라는 그룹으로 인해서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난 느꼈었지. 그대로 있는데 웃고 있는데 사진 속 네가 웃고 있는데 이땐 행복했나 봐. 이땐 몰랐었나 봐. 우린 좋았을 텐데 우린 좋았었는데. 한 장씩 너를 지울 때마다 가슴이 아려와.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사진 속 너를 감고 널 지워. 자 비우린 아닌 거잖아. 이제 눈 감고 널 지워. 마지막 사진 한 장뿐
마지막 너의 얼굴이 보여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다시는 볼 순 없음에 한 번 더 너를 불러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무 잔인한 일이 널 지웠어. 노래를 딱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뭐요? 근데 잘할게라는 노래밖에 몰라요. 나가서 개인 방송 잘할게. 맞잖아. 꺼져서 이렇게 잘 살아. 네. 네, 그거밖에 몰라가지고 그걸로라도 해도 될까요? 좋아 좋아. 집으로 가는 길 또 마음이 흔들려 가끔씩 지는 시간에 걱정해 혼자 술 한 잔을 또 취해 누구 없나요 내 얘기 들어줄 너무 겁나요 너 없이 모든 게 아무리 소리쳐 그댄 내가 좋다 없지만 말할 걸 말해줄 걸 가사를 생각을 못하고 아니 가사가 너무 찰떡이잖아. 가사가 너무 대표적이야. 아, 이 노래 제일 좋아요. 이승기님 노래 중에서 그래가지고 불렀는데 이게 나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해. 하나야? 또 듣고 싶나 봐. 너밖에 없더라? 꺼져줄게 잘 살아. 아니 꺼져줄게 꺼져줄게 잘 살아. 그런 거 할까? 차라리 아니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저요? 근데 탕이랑 양이는 왜 죄수복 입고 있어? 죄수복이 아니고 종아라 그리고 네 아니다 왜요? 아니야 뭐지? 아 제발 그 대표님 시원하게 얘기해요. 이 인디언 누구야? 뭔데 뭔데요? 노래 화장을 고치고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화장을 고치고 하자. 한번 불러줘. 알고는 있어요. 이걸 한다고? 끝날 것 같은데.
아, 진적에 있을 때 하지 나가면서 하냐. 사정하이 고마웠다. 언니 왜 오냐고. 근데 이거는 찐으로 그건 있는 거야 이게. 와서 눈이 빨개졌어.
그게 그냥 멤버가 그만뒀다고 뭐 F네? 어? 아무렇지 않은 T 이게 아니고 나와줄래? 그게 좀 큰 거 같아 이제. 대표님이 너무 그 시절 우리 사정아리였다. 아니 대표님이 노래 듣는데 참으려고 계속 일을 안 무시는 거야 계속. 턱살이 털려. 계속. 움찔움찔 턱에 힘이 들어가는데 너무 슬픈 거야. 턱살이 털려. 너무 슬퍼. 턱살이. 진짜 대표님 저렇게 우는 거 처음 봐. 뭘 쇼츠를 만들어 미친 새끼야. 범범 오빠도 울었어? 아니 아니 졸린 거야 지금. 좀 하나 범범? 근데 이거는 나 사실 쫑알이 알고리즘이 존나 무서운 게 목요일날 딱 쫑알이가 나가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꺼져! 하고 집에 왔는데 유튜브를 켰는데 1년 전 처음에 쫑알이랑 그 웹드라마 만든 그게 뜨는 거야. 그게 나한테는 이제 마이브 끝나고 처음이었거든? 우와 근데 아니 울어 소상났냐고. 그만 울어라고. 대표님 이렇게 찌그러도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하고 오지? 아니 맞네. 자 마지막 식사야. 육개장 먹나? 와, 좀 셌나 봐. 아니 그만 울어. 그래. 아니 그거 울 거면 그냥 조용히 울어 줘. 와, 나 나가서 나가면 울어. 왜 벌써 우는데? 나갈 거니까 미리 우는 거야. 나가지 마. 아, 이제 최근하면서 눈물 참은 거 395일 만에 끝났네요. 와 진짜 나 대표님 이렇게 오는 거 처음 봐요. 제가 나면서 한 번도 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먹자. 근데 이제 마라샹궈를 먹어야 됩니다. 먹자 일단. 아, 아니, 뭐야? 먹긴 먹자. 아니 뭐냐고. 마라 더 없어? 다음에는 이제 100만 클럽 가야 되는데. 우리 지도 다 얼고 있어요. 노란 머리들. 근데 노래 가사가 너무 슬프다. 아니 근데 마지막에 안아주는 거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아니 나는 대표님이 그 알지? 울음 참으려고 이러는 게 너무 슬퍼. 근데 알죠? 여러분 안 보였어. 뒤에서 최연마루 감창된 노래 원래 키키키키요. 뒤에서 울었어요. 어? 졸린 거 아니야? 울었어 진짜. 아, 대표님. 그래도 아직 아프니까 부끄러워 우리는. 맞아. 너 울었어? 아 대표님이 울컥하시니까. 맞아. 진짜. 나도 진짜 얘들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몇몇 애들 착각하면 안 돼? 어? 나 나가도 저렇게 울냐? 너네 나가면 응이야? 저렇게 이런 해피엔딩 없어. 알겠어. 이거 팥빙수 아니죠? 이것도 빙수.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얘가 시켰어 조현이가.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비싼 거야 언니.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 과일 안 그럼 우리 조 그럼 먹지 마 이씨. 왜 안 먹는데 우리 조 먹으러. 안 먹는다잖아. 내가 먹을래. 우리 조. 나 먹을래. 제 팬 팥 사와 팥. 맛있다. 아 아까 했던 말 취소. 슬기야 강력했으면 좋겠다 니가. 아 진짜 퍼핑. 야 남자들 야다 노래. 야 현준아. 예. 야 형이나 야다 노래 부르자. 야다요? 나 요즘에 진혼에 빠졌어. 진혼 진혼. 니네 진혼 알아? 요즘에 야다 형들이 새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더라고. 알아요 진호. 노래 진호 좋아요. 노래. 맞죠? 어머, 요즘 떴죠? 다시 해요. 나 이거 중학교 때 18번이거든. 뭐? 번호도 기억해. 6711. 진호 들어본 거 같은데? 응? 6711. 야다? 진짜 결혼 이런 거야? 자 파란색. 열린 거 같아. 진짜 그만해.
불러. 내 되지 않고 영원히 잠들길 바래. 노래 모르는구나. 아이고. 그대 없다면 내가 살아있어도 그건 죽은 거니까. 모든 건 그대의 곁에 부려줘. 아. 못다 했었던 우리 사랑 나눌 수 있게 마지막 부탁이야. 길에 죽는 날까지 같은 날에 하고 싶다고 우리 함께 약속했었잖아. 해줘야 돼. 혼자 두고 떠나면 안 돼. 그대를 따라서 이 세상 떠나가야 해. 우리 사랑 영원까지 함께. 아름다웠었던 그 모습 아직 기억해. 같은 날에 하고 싶다고 우리 함께 약속했었잖아. 혼자 두고 떠나면 안 돼. 그대가 있는 곳 저 하늘 끝에 돌아가. 왜 이렇게도 빨리 왔냐 묻거든. 한 하루를 살아도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어둠의 끝에 있다 해도 나는 행복하다고. 다시 떠나면 미안합니다. 안 돼. 야, 이걸 모른다고? 딴 노래 딴 노래. 이미 슬픈 사람. 너무 높아서 안 부르던 노래. 이미 슬픈 사람. 이미 슬픈 사람. 이미 슬픈 사람. 모르는 거 아니야? 이 방금은 지론이었어. 이미 슬픈 사람. 그냥. 왜 이렇게 멋있대? 아 너무 높아. 야 나 왜 설날에 아침에 안 가도 괜찮았는지 알 것 같아. 이게 설 아니냐? 맞습니다. 아 아. 그래 우리 종아리 해외여행 가지만 뭐 집 나간다고 해서 외인도 아니고 종아라 해외 잘 갔다 오고. 백인이랑 만나서 꼭 아들 낳아서 와라. 제임스 브로버스 방 브로버스키. 현준이 앞으로. 날 볼 수 있어 행복했었지. 그대가 날 위해 있어준 시간만큼 너의 부모님께 전해 들었지. 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걸. 너 그렇게 힘든데 내게 말 못하고 울고 있던 게 생각나.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내가 단념할게요 마음 편히.
다같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너무 걱정만 철없던 내가 너 없이 무엇도 할 수는 없지만 너 널 위해 살아줘 나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내가 다녀갈게요 마음 편히 가시도록 내 사랑 그대가 날 떠나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떠나갈게요 그대 만나 느낀 기억도 내가 가질 행복도 모두 가져가세요 나의 그대 삶의 시월간의 해외여행 미리보기 야 근데 우리 해외가서 네. 하자 가게 하나 빌려서 너무 좋아요 노래하자 그럼 치끼리끼도 해보자 정말 가질 수 없는 아 옛날에 형 실수건 타고 있었는데 가질 수 없는 너 뱅크? 가질 예. 수 없는 너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가질 수 없는 너 나라 그거 며칠 나라 도축경 사람들 무당분들 만나요 해외여행 가질 수 심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뱅크 뭐 다 해줘 양심 자신심 뭐 동무대인가요? 아니 촌님이랑 같이 촌님이랑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 성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늘 죄 예수 하나님 안에서 늘 우리가 죄악을 범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늘 사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아멘 화면에 안 나옵니다.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슬픔 예감 나누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희미한 두 눈으로 하잖아 나나나 나나 진짜 못하잖아 이제 가자 이제 가자 나나나 나나나 와나나 눈물 섞인 네 목소리 내가 필요하다던 그 말
그것으로 족한 거지. 나나히 된다면 내게 붉어진 두 눈으로 나를 보며 너물었지. 사랑의 다른 이름은 아픔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며칠 사이야 웬 널 달래고 하지 못한 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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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뭘까? 월급 선지 언니 진지하게 해주면 안 돼 웃긴 거 말고. 아, 진짜 궁금해 듣고 싶어. 나 애창공 듣고 싶다. 애창공. 나도. 애창공 있어요? 노래방에 가? 애창공. 애바창 집공지 있어요? 아니 노래방 가면 뭐 부르는데? 18번 곡. 나는 골든 레이디. 그 뭐야? 아니면 21 노래방. 나 그 노래 좋아해. 21의 어글리. 어글리 좋아. 근데 나 진짜 노래 못해. 주연 진짜 친구다 배치자 되겠노 키키키키키키키요. 밝게 웃어보지만 내 맘에 들지 않아. 난 예쁘지 않아 아름답지 않아. 오오오오오오오 불러보지만 아무도 듣질 않아. 난 예쁘지 않나 아름답지 않나. 오오오오오오오 난 왜 이렇게 못난 걸까. 어떡하면 나도 너처럼 환하게 웃어볼 수 있을까. 또 화가 나 왜 늘 완벽하지 못해. 이 깨진 거울 속 못난 모습을 향해 탓하기만 해. 쳐다보지 마 지금 네 느낌이 싫어. 난 어디론가 숨고만 싶어. 벗어나고 싶어. 이 세상은 깜짝 놀랐어요. 나 못해. 해도 이 마이크 잡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야 해. 어? 아 맞는데 나 노 나. 나는 근데 난 쫑알이 춤추는 거 너무 좋아. 나도 쫑알이 춤 오래 보고 싶어. 진짜로. 이제 쫑알이 없으니까 모두가 제일 잘 좋아. 추는 사람이지 뭐. 웃기고 있네. 오래 보고 싶으면 얘만 와. 춤신추나 김슬기. 뭐 노래 하나. 쫑알이 제일 꼭 하나 하자. 어?
좋다. 안 해봐. 그래. 뭐 해라. 그래, 야 그래. 마지막인데 뭘 못해 다 해. 아 그거 하자 우리. 우리 최일종 때 했던 거. 하고 싶어 그거. 아 아. 우리 파트 저희... 알지? 몰라. 몰라? 아니 알아. 우리 화음도. 응. 화음도 해야 돼. 이걸로 좀 날렸었지. 그때 그 순간 그대로. MSG. 그때 그 순간 그대로. 그. 진짜 안 해? 거의 없어 근데.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이것도 문제다. 왜 이렇게 크루가 왜요? 많이 나가냐? 오래 하면 어쩔 수 근데 없어. 근데 맞아요. 이건 원래 근데 저희가 이상했던 거야 안 나가는 게. 맞아. 진짜로요. 맞긴 해. 우리 다 나가냐? 우리 노래 못 나가니까. 차유진이. 노래방에 없어? 있잖아. TJ 했잖아. 그 있어. 맞아. 그 소리 지르면 누가 나가야지. WSG 가수 원하면 검사하면 되잖아. 내가 화면 못 넣어 내가 해. 우리 다 나가 왜? 아니야 뒤에 사람 있어. 우리 있어. 잘 지냈지? 조금은 어색해. 요즘 좋아 보여 인사 나누며. 잘 지낸 게 너무 많았는데 반가움에 멍해졌죠.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은 우리 수다스럽던 그때가 생각나. 뭐가 그렇게도 할 말이 많아서 밤을 지새우곤 했죠. 그리운 목소리 그리던 얼굴 참 많이도 기다렸어. 다시 만나자는 너의 한마디에 울컥 눈물이 나. 결국 너였던 걸 알아. 만남을 그리던 날들 참 많이도 기다렸어. 다시 너를 만나 더욱더 소중해. 같은 맘이란 걸 알아. 기다림의 끝은 기적이 되고 기적 같은 우리 눈명처럼 기적이 되고 기적 같은 우리 눈명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눈앞에 서있죠. 우리 사랑했던 우리 다시 만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사랑했고 사랑할 거니까.
이렇게 화음을 맞춰준 사람이 없어서. 아, 2초 팀? 네. 기억난다. 이래 때문에 내가 엉볼도 까고 그랬어. 일로와, 지연아. 잘하자. 심 좋지. 와, 심을 한다. 심. 할 수 있어? 지연대야 심. 할 수 있어? 야, 50만 원 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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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이 뭐야? 와! 오래 기다렸네. 발피가 나와봐. 아니, 50만 원 왜 거기서 꺼내요? 아니, 50만 원을. 미안합니다. 와, 심. 나도 할래. 나도 노래 부른다고? 아, 아. 심. 이거 좀만 더 키워줄 수 있나요? 아, 아. 야, 그래, 노래방이니까 평소보다 25% 키워줘. 아, 아. 한때 너를 사랑했지만 네 곁에 있는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 보기 좋았었기에 잘 되길 바래왔는데 많은 축복에 둘러싸인 행복한 그 사람 곁에 이젠 네가 아닌 다른 그의 사랑이 또다시 날 아프게 해. 미안해, 미안해. 너를 위해 기대어줄 가슴밖에 빌려줄 수 없는 나인걸 슬퍼하는 너를 꼭 너한테 들려주고 싶었어. 이 노래는 꼭 들려주고 싶었어.
아, 심을 심을. 나 심을 들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샴푸 심을. 난 심을이라고 해 가지고 심을인 거야. 딴딴딴딴. 아. 딴딴딴. 샴푸 심. 아, 샴푸 심을 들려주고 싶었다는 거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없겠지? 아. 예, 노란데요. 노래할래요. 노래하고 싶어요. 아니, 노래 부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부르고 있으니까 한 곡 뽑아보고 싶어요. 와봐. 쟈니난 한번 해줘. 마루야. 쟈니난은 너 그때 잘했잖아. 같이 한다고? 네. 예. 같이. 해봐봐. 빨랭이는 재앙 아니야 재앙? 재앙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 자신 있어? 몰라도 진짜 자신 있어요. 해봐. 웃기려고 하지 말고 진짜 진지하게 진지한 거 해봐. 진지하게. 아 파리 파리 어 아니 신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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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시작해. 파리 파리요 파리 파리. 도서설 씨 도서설 씨 웃긴 거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해,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요. 집중! 우리 노래 부를 거야! 자 집중! 집중! 만나지 말자 내 말 연락도 말란 내 말 너 진짜 그대로 할 거니 그게 아닌데 이대로 끝일까봐 널 영영 잃을까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해져 너무 슬퍼져 정이 뭔지 믿다가도 그리워 너 없인 못 살아 지금 바로 전화줘 Give me a call Baby baby 내일 널 기다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문자라도 남겨줘 oh, oh, oh. 날 울리지 마 No oh, oh. 한주 패스 어디서 하길래 얼마나 바쁘길래 혹시 일부러 안 봤니 난 줄 알면서 벌써 날 잊은 거니 마음을 접은 거니 날 두고 네가 설마 설마 자꾸 눈물 나 무서워 지우기 Give me a call baby baby 지금 바로 전화줘 Give me a call baby baby 매일 널 기다려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라고 했잖아. 근데 왜 굳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대표님! 왜 그런 거야? 방이가 에바 참치 꽁치 부른대요. 진짜 애창뽕이다, 애창뽕. 쫑알이랑 그 부르기로 진지한 노래 부르기로 했어. 그래, 진지한 노래 미안해라. 아니, 아니 지연이는 지금 입이 풀렸다니까 갑자기. 노래 원래 안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부터 그리고 니네 지금 알지 안 알지 모르겠지만 두 돈 반 은근히 혼자 취하고 있다 지금. 역시. 아니 술입니다. 대표님 이제 취하고 있어요. 동네 어느 바가 있건 술병에 바 모서리에는 가스 세 병 시켜놓은 아저씨 있습니다. 있습니다. 잔 한번 주세요. 잔. 일부러인가? 처음 깨는 너무 들려가지고. 뭐라고요? 700개만 더 받으면 4만 개라고요? 와! 그래도 그러면 원래 1000개인데 300개 깎아 드릴 테니까 700개 한번 와주세요. 노래할게요. 네. 300개 깎아 드릴게요. 노래 가요도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700개 한 번만 주세요. 우와! 아이고! 망둥아 노래하자. 망둥아 노래하자. 가요라 노래 할게요. 뭔 노래인데? 뜨겁게 안녕. 뜨겁게 안녕하자. 오 좋아. 아니면 채념. 아니 채념 좋아. 채념이 낫지 안녕. 아니 채념 왜 이렇게 좋아해? 원래 채념. 채념 사랑하네 사랑. 채념 하셔야 되니까 이제. 연. 너 전형적으로 어렸을 때 일진들이 일진발로 누르는 노래. 사랑하네. 싸움 못했으면 그 노래 못했어 너. 사랑하네. 사랑하네. 응. 사랑하네. 지난주에 장지영 씨가 백지영 씨 노래. 아. 사랑하네 주세요. 그럴려고 그래서 돌아가려고 너의 차가움엔 그래다 이유 있었던 거야. 나를 만지는 너의 손길 없어진 이제 약해 닿게 되었어. 네 맘 떠나간 것은 설마하는 그런 미련 때문에 그래도 나는 나를 위로해. 이제 이러는 내가 더 가여워. 이제라도 널 지울 거야. 기억에 바보처럼 사랑하네 말하는 널 사랑한다. 나를 잊기 바래 나를 지워줘. 당연하지. 이제 고 저 새끼 혼자 더 솔직했네. 글렀어 너희 두 사람 아직 기억하려던 그건 그래 욕심인 거야. 다짐했건만 매일 아침 눈을 떠 지나간 너에게 기도해 나를 잊지 말라고.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난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바보처럼 사랑하네 말하는 널 사랑.
그치? 어. 그치? 어, 나, 잘했지? 아, 잘했어. 나 잘했어! 아아아 잘했는데? 슬기 아직 안 갔어? 아아아 우리 무릎 우리 저 진지하게 진짜 우리 이렇게 앉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왜 나왔어? 저희 노래 한 거 가요. 저희 무릎 꿇고 무릎 무릎 꿇고 무릎 꿇으려고요. 무릎 꽂은데 뭐인데? 마지막이니까 무릎 댄스야 이러시는데 댄스 인정 꽂은데 뭐 할 건데? 무릎 아이유? 무릎을 빼고 미안 나랑 아파하기로 했잖아 종아라 맞아 그것도 아 철 이제 곧 이제 철건도 하시니까 집 가자마 해야지 아 모두 잠드는 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다 지나버린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서 깨어 그랬던 것처럼 머리카락 넘겨줘요 그저 왼손길에 가무룩 잠이 들어도 잠시만 그대로 두요 깨우지 말아요 아주 스르르르르
대표님 그럼 왜 그렇게 아련하게 보세요? 맞아. 뭐, 좋다 오늘. 걔 좀 까지 못 썼다. 좋다. 대표님 오늘인데 이만 가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가. 아 얼른. 안녕. 언니 눈썹 스크래치 넣은 거 아니까. 그러니까 눈썹 스크래치가 대박이 너무. 아 진짜? 안녕아. 뭔가 가슴이 약간 뽀송뽀송해진다. 그게 뭔데? 응. 아, 그게 보니까. 진짜? 왜냐면은 이제 우리는 다 나이가 들어서 그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우리는 지금 없죠. 맞아. 저때 그게. 너도 어리지 않고. 40이에요. 40이라고? 나랑 28살이야. 진짜? 응. 28살이잖아. 에바찬씨 꽁트 해주면 안 돼? 애창꽁 분위기 바꿔서 그 노래 진짜 우리 선희 노래 잠깐 내가 찾아봤는데 유튜브에 있어 분위기 바꾸자 언니야만 애창꽁 애창꽁 오오 우리가 씻었다 이거 황이 쌌다 지렸네 황이 지렸다 진짜 너 황이 한 잔해? 네? 애창꽁 애창꽁 뱀 내가 웃고 있으니까 만만해 보이니 나 You don't wanna mess with me 웃겨 give me out 나를 보고 있으니까 갖고 싶어지니 나 대부분 다 그러더라 You can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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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좌우로 인정 우로 인정 학력 인정 ho 너의 레알 반박 불가 빼박 can't me more 아 충격 실화 감동 실화 리얼 스토리 인정 어 인정 인정 안 한다면 정말 에바 참치 꽁치 에바 참치 꽁치 아 진짜 좀 뱀바바 뱀바 뱀바바 뱀바 뱀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직 가수라니깐요 아니 근데 이거 이거 뮤비 봤는데 진짜로 아니 노래가 양팡이... 아니 3D까지 났다 아니 보디야 냄새까지 났다 아니 머리 팔락 거릴 때마다 냄새가 다 지린다고 보디, 진짜 보디 썩은 거 아니야 두피? 야 이거 멜론도 갔었지? 네 차트 몇 등까지 갔었어? 아 실시간 1등이요 오 진짜? 그때 아니, 그 싱글 실시간 1등이었어 아니 되게 잘한 거지 아니 이거 뮤비 봤는데 양팡이 진짜 개 이쁜 척 하더라고요 맞아 컨셉이었다고 진짜로 와 너무 이쁜 척 하더라 클럽에 무슨 뭐 근데 와. 저는 대표님 왜 한 번도 대표님 곡은 안 불러요? 맞아 나 사랑참 하고 싶어 사랑참 사랑참 진짜 좋아해요 저도 갬방에서도 계속 트는데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사랑참. 그 노래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참 좋아하는데 놀랍게도 노래방에 등록이 되려면 아, 맞아, 안... 많은 팬들이 신청을 해줘야 돼 아~ 근데 우리 팬들이 신청을 안 해줘서 아니 근데 부를 수는 있잖아요 멜론에 있는데 그건 되는데 가사를 못 보니까 아 틀어드리면 되죠 가사 틀어서 멜론만 네, 따로 따서 뭐해 네, 오빠들 빨리 신청해줘 맞아 등록시켜줘 저거 노래... 난 그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채널에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창 아 들어주세요 인스트루멘트 틀어줘 아니 근데 인스트루멘트 틀어줘 인스트루멘트 숫자 숫자만으로도 안돼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이 노래 너무 알게 됐어 링가드가 서울 온단 걸 나는 몰랐었지 다른 거 하자 그래서 금요일에 그에 대한 거를 욕했었지만 이젠 상관이 없지 그래 이래도 아마 어떻게 했으면 좋아 붙잡아야 하는데 사랑
참 그리워지니 말들 살아 참 어려워하니 말들 많은 걸 다 놓던 우리 약속했던 시절들 그때처럼 우리 다시 사랑하고 싶어. 처음 돈바니도 참 고생이 많았었지. 추라는 이유로 억까를 당했어. 하지만 고토 보면 너도 알잖아. 어차피 추란 건 냉정해. 고토 몰라요 무엔터 고토 어제 정리. 나 현진이가 중요하다. 이번 주가 마지막 사랑 참 그리워지니 말니 사랑 참 어려워하니 말은 너로 진 사랑이었어. 행복했던 기억들 그때처럼 너와 다시 살아보고 싶어. 처럼 너와 다시 만나보고. 난 노래 좋아. 와. 아니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너무나 고연. 너무 오시는데? 그 행사를 안 다니셔서 그래. 그래. 아 근데 이 노래 진짜 좋아. 나 좋아해. 나 맨날 들어. 나도 좋아. 네, 제 노래였습니다. 그러실까요? 야! 아니 어, 저기 아저씨! 예? 아니 저기서 뒤에서 자꾸 가닥하지 마세요. 일로 와. 알아서 할게요. 아 정말. 네. 너무 혼자 드시구나.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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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송부장님이랑 한 곡 하겠습니다. 어? 아우! 뭐 할 건데? 그거. 트로트. 랩. 아파한데 아파. 지라손이 아파. 지라손이 막 지니. 왜냐면 지안이 내일 아플 예정이거든요. 소리는 간지나. 내일 지안이 아플 예정이라. 그래 먹어 볼까? 어? 하고 싶은 다. 야 어차피 지금 시청자가 중요하냐? 맞아. 진짜 미안합니다. 오늘만큼은 저 오늘 솔직히 말할게요. 100 아까 몇 두산까지 탔지? 170. 뭐 그랬을 때 솔직히 내가 봤어. 오늘 같은 날 내가 막 이렇게 했으면 200수준 300도 갔을 텐데 오늘 진짜 미안. 리액션 1도 안 했던 게 오늘만큼은 내가 다시 보기로 또 볼 수도 있는데 내 새끼 오늘 마지막 인사 날인데 그래서 내 새끼는 왜 그래 내 새끼야. 이 언니 얼굴 이 언니 눈 주변에 누가 지장 찍어놨어 이렇게. 근데 약간 분위기가 우리끼리 회식하는데 오빠들이 끼어든 것 같아요. 눈치 없어. 근데 그런 건 괜찮아요. 141도 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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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유도 마찬가지야. 아 거유가 누구의 자꾸. 거유. 아. 가유기네. 아,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에 바로 눈물. 네 가유. 흘러가네 진짜. 나 그래. 가유도 마찬가지 아니야. 나 알잖아. 너 비방 때 나랑 알잖아. 최근에도 얘기했잖아. 실명이야. 실명이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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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실력 아니야. 고유가 실명이냐고. 고유가 실명.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엄마도 봐. 진짜. 아, 감사합니다. 고유로 지웠겠냐. 네 대표님 네 말해주세요. 누구였어? 아니 아니 그 비방에서 말했듯이. 비방에서. 귀여워. 응? 감사합니다. 귀여워 귀여워 그 노래 했을 때 귀여워 이 노래 예뻐 이거지. 트레디원의 아파해요. 아파해 불러. 이거 대표님이 쓰던 거예요? 송채원 김민기 파란색 부르면 안 돼. 그러니까요. 빨간색이나 핑크색 밝게 웃어보지만 그게 완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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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파. 아. 내가 준 신발을 신고 아. 그녀와 길을 걷고 아무렇지 않게 그녀와 키스하고 아. 내가 준 향수 뿌리고 그녀를 품에 안고 나와 했던 그 약속 또다시 하겠죠. 내게 해줘요. 오, 오, 오. 우리 정말 사랑했잖아. 되돌릴 순 없는 건가요? 오늘 밤 나 많이 아파요. 변했니? 우, 우, 우. 네 맘속에 이제 난 더 이상 없거니 난 널 생각하면 너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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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란 듯 내 눈물 바라보고 태연하게 말을 또 이어가고 아니란 말 못하겠다고 그 어떤 미련도 후회도 전혀 없다고 잔인하게 말했죠. 우린 이미 늦은 건가요? 우리 사랑 끝난 건가요? 거짓말이라도 좀 아니라고 해줘요. 이젠 더 잘할 수 있는데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시청자들한테 안 맞나 봐. 어, 잘못됐어. 아니야, 아니야. 조연아, 가만히 있어. 뭐해? 가만히
시청자 상관없이 다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아니 그만해. 예? 아, 우리 시청자 상관이치는 네가 만든 거잖아. 랩할게요. 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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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로 바뀌어. 죽일로. 그래? 받았다. 하자 하자. 죽일로 하자. 하자 빨리 와. 하나 빨리. 진짜 죽일놈인데. 아 빨리 하자. 여기 죄송한데 여기 진짜 죽일놈 있어요. 에 조동바 빨리 나와. 나와. 완전히 나와. 예. 여기 앞에 앉아. 뒤에 있지 마 이제 앞에 앉아. 예. 야 니네 술 먹었는데 그렇게 말 안 할 거야. 예. 너 진짜 나한테 왜 그랬어? 야 두돈만 너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을 거면 집에 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니네 여태까지 노래 부르고 있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홀짝홀짝 뒤에서 아저씨처럼 술만 마셨으면서. 아니 노래 부르니까 조용히 주딱 치고 술만 먹은 거지. 예. 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이 닫으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제.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네 기준은. 한번 화내면 뒤끝장 나 아니야 적어도 위주는. 그러니까 난 성격이 너무 몰랐어.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좀 물러서. 부담돼 네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나 다리처럼 대폭 화제를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추격하고 나는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쳤어 조금 널 향한 사랑은 도금이 벗겨진 바지처럼 빛이 발했어. 오늘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지겹거든 너랑 다툴 때마다 항상 하는 말.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 저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처음에 쉬었어 너와 함께라는 게. 난 너를 위해 내 자신을 숨기고 또 치웠어. 사랑에 취해 내게 기대고 널 한 퍼즐에 날 억지로 맞춰 끼웠어. 하지만 이제 난 지쳤어 네가 만든 내게. 난 숨이 막혀 오는데 넌 점점 더 내게 바라는 게 많아졌어. 자살이 잦아졌어. 네가 사준 구두굽처럼 사랑이 달아졌어. 네 잔소리는 넥타이처럼 내 목을 조여서 나를 얌전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그게 좋아 보였어. 그때 내 속은 한참 뒤틀리고 꼬였어. 지금 난 널 만나기 전에 내가 너무 높아. 이미 우리 사이 권태란 벽은 너무 높아. 내가 더 잘할게 잘할게 하면 바랐겠던 나지만 오늘은 말할래.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이라는 걸.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날 한 걸음 물러서. 저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내가 잘할게 네, 잘할게 란 말 이젠 두 번 다신 안 할게. 이 말 안 할래. 너를 사랑이란 말 이젠 두 번 다신 안 할게. 내가 잘할게. 내게 잘해달란 말 이제 두 번 다신 안 할게. 이 말 안 할래. 그동안 참아왔던 이별을 오늘은 내게 말할래. No more.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날 한 걸음 물러서. 저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감사합니다. I don't wanna say no more. I don't wanna say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나 5분 뒤에 해야겠다. 다홍이는 노래 계속 안 할 거야? 목이 안 언니 화음은 넣고 있어요. 화음 천천히 채평하자. 채평 재밌다. 무슨 향이야? 야, 근데 무슨 향이야? 누가 향수 뿌렸어? 틴트 향수. 틴트. 여기네. 뿌렸어. 향수야. 왜? 갑자기? 아니 아니 집에서 뿌려 놨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있다고? 예. 쟤 좀 향수 세요 냄새. 아, 나 뭐 냄새? 아 이건 같다. 채팡 이 누구 건데? 그 지안이 거. 야, 그래. 재영이, 재현준이랑
양팡이랑 두 눈 잡 미쳤다 맛있어. 어 맞아. 연인끼리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안부 안부 잔소리 잔소리. 안부나 잔소리나 안부, 잔소리. 대화가 필요해. 잔소리 좀. 눈물은 말이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그래 눈물이 너무 아니면 뭐야 사랑보다 깊은 상처. 아니면 썸. 어 다음. 아니요 오늘은 마지막. 러브레시피. 아니면 사랑은 내게 오늘은 가지마. 사랑과 우정 사이 오디션만 하고 가. 사랑과 우정 사이. 내기의 캔디. 내기의 캔디. 와,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음보였지. 선능력 최고의 스타 최연준이 함께합니다. 최고의 지명을 받은 원하는 게 그 말이 뭘 내게 말해봐. 네가 무슨 말을 해준대도 나는 날아가. 제일 달콤한 그 말을 원한다면 나를 봐. 부끄럽지만 그 말을 원해 너도 알잖아. 사랑해 사랑해 I need you I love you 너 말 원해도 나 네 귀가에 해줄게. What I need Together Together 너무 달콤해서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내기에 캔디 꿀처럼 달콤한디 네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기에 캔디 꿀처럼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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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진짜 선처럼 못 만나 그런가 보려네. 일로 와봐. 달콤하게 적신 딸기 같은 너의 입술로 달콤하게 적신 딸기 같은 너의 입술로 말해 부드럽게 말해 빨래 나의 귓가로 말해 부드럽게 말해 빨래 나의 귓가로 사랑해 사랑해 내게 I love you I love you 어떤 말을 해도 다니기 아니 너무 달콤했니 그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기의 캔디 그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1, 2, 3, 4 양파우 섹슈얼 더 1, 2, 3, 4 마이크 나 기다려와. 아 양파이 그 와중에 가리에 손 들어가니까 어 왜 이러세요? 어 왜 이러세요? 쫄팡 쫄팡 아 근데 너무 웃기다. 아 아니 가리에 손을 왜 넣으세요?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아, 이 드라마 재밌다. 재밌다. 아, 재밌다. 아, 힘들어. 진짜 너무 웃겼다. 아, 그러니까 트러블메이커도 재밌는데. 트러블메이커들끼리. 트러블메이커. 현준이 나 트러블메이커 할 사람 없어? 네. 아, 가위 해봐. 에이 러브. 예? 아, 상의가 있는데. 아니. 에이. 한 통 갔다 와요. 나 트러블. 어, 동반 형이야. 어디 왔어? 아, 동반 오빠? 런 때렸다. 와, 어떻게 가는 거야? 아, 어디 갔어? 시시. 맞았어요.
슬기랑 동반이랑 토론회 컨 인정! 어, 재밌겠다. 누가 남잔데? 어, 근데 진짜 내 남자가 둘인데? 예, 예, 예. 봐봐. 야, 그 뭔 질문이야? 누가 남잔데는 무슨 질문이야? 언니, 이길 것 같아서 언니가. 누가 남잔데? 동반아! 동반한테 진짜 우나보다. 그니까 혼자서 진짜 못하니. 아, 저 새끼 술만 먹으면 쳐 울어. 아유, 화장실 갔어요. 아, 근데 진으로 온다니까? 뭐 왔어? 트러블 털어 빨리 트러블 아 트러블 트러블 아 사람한테 트러블 하라고 한 박자 씹을 얘기 들어요 트러블 아 트러블 맥 걸어 야 먹지러 가면 재밌냐 맞아 하지 마 그냥 아 진짜 그냥 하지 마 내 눈을 보면 난 트러블 메이커 어 해봐 잘할 것 같아 야 해보자 해보자 잘 추잖아 저 트러블 메이커 중학교 때 했었어요 춤 잘 추잖아 재밌겠다 그러면 슬기가 당연성이야? 돈마들 하나야? 슬돈 도나 도나 하나야? 언니 이렇게 막 하니까 더 우리 하면서 벗어주지 너가 현아래 표정 키가 내가 현아야? 어 본반이가 현아 현아야 너 현아야 가자 갑자기 가자 촉촉이가 보기가 싫나 보다 안 틀어주는 거 보니까 그니까 도나 가자 도나 싫은가 봐 안 틀어주래 안 틀어줘 싫은 거 같아 어 없나 봐 야 태진에서 틀어주면 되잖아 트러블 메이커 있는데 근데 얘 왜 수준 거 있잖아 왜 못 들어줘 이거 원래 이거 시작 원래 등 대고 해야 돼 영어로 쳐야 나올 거야? 삼두요? 아 내가 삼두가 어딨어 영어로 쳐야 나올 걸 그 친구들아 여기 밑에 있네 34717 밑에 있네 34717 그거 어. 야 여자 팔뚝목 아씨라니 이거 죄송한데 개체량 체급하는 그 뭐야 측정하는 거 아니야? 개체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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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 투, 쓰리. 네 눈을 보면 난 트러블 메이커. 서면 난 트러블 메이커 조금씩 더 이제 내 마음을 놔도 어쩔 수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지금 네 앞에서 또 자꾸 내가 흔들어 벗어날 수 없어도 네 아니 씨 난 트러블 메이커 내가 현아라고 현아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네 맘을 깨물고 도망칠 거야 고양이처럼 넌 자꾸 단단히 내 앞으로 와서 화내보려 내 섹시한 걸음 네 머릿속에 발등을 거는 은근해서 희심 얼굴에 비친 못 참겠다 네 눈빛 갈수록 깊이 더 빠져들어 알수록 네가 더 마음에 들어 baby 아무래도 네 생각에 취했나 봐 lady I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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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Ooh.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자꾸 네 앞에서 또 자꾸 네 맘 내가 흔들어 조선할 수 없도록 네 빨라 날아가버려 난 트러블 난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아 너무 웃겨 어디서죠? 어디 갔대? 기분 나빠 자 원샷하자 짠 어차피 마무리할 시점이니까 다 같이 채우고 원샷 땡큐 야 원샷 따 원샷하고 마무리하자 네
야, 여기 우리가 또 사람 사는 데고 정집에서 이런 것도 민폐야. 안녕하세요. 아니 동대가 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어,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말했어. 아 동대가 나셨잖아요. 사장님 아 좀 봤어요. 나가서 먹어요. 진짜 종아리가 마지막 한마디 하자.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여러분들 마지막 자리입니다. 아 이제 진짜야. 한마디. 아, 근데 안 믿기냐 왜? 진짜 한마디 왜 하필 너냐? 말해 빨리. 왜? 시간 좀 줘. 예쁘잖아. 맞아. 좋긴잖아. 귀여운 척 좀 그만해 진짜. 빨리 말해. 귀여운 척 너무 심해. 시간 좀 줘. 예쁜 시간 필요하다고. 약간 술 취하니까 이 노래 왜 이렇게 신나지? 나 맨날 들어서 좀 지겨웠거든. 얼마 있었어? 술 좀 먹어야겠다. 그럼 저희 노래 말고 댄스 마지막으로. 안돼 안돼 마무리. 마무리 막장.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들어서 안돼. 미안해요. 빨리 한마디 한마디. 저희 저희 대표님은 눈이 튀어나오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에 대한 관찰력이 높으시고요. 뒤에서도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회식 때 먼저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눈치껏. 네. 그때는 화가 나셨다거나 신경 쓰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대표님이 가끔씩 한번 화가 나실 때가 있으세요. 그 시기를 잘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한번 넘어가면 평온해지니 그때만 견뎌주세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뭐냐고 진짜. 그러니까 정말 나도 잘못 본 줄 알았어. 어떡하지 마. 언니도 너무 감사드렸고 양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지 언니 1등 너무 축하하고 파랑팀 우승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앞으로도 오래 하니까 대표님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없어도 최근에는 오래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대표님 울어. 저도 응원해달라고? 진짜 울어. 저도 응원이요. 진짜 울어. 대표님 반 멘트 한번 해주세요. 인정. 반 멘트 해. 네, 마지막 멘트 해. 멘트 해. 반 멘트 인정. 응원 멘트 해주세요. 울어봐 한번 해라. 아뭐 들어가게. 그래. 돈 많죠. 그래 그런 거 좋다. 그래. 저는 진짜 딴 거 바라지 않고 오 내가 내 BJ한테 이런 감정을 오 가질 수 있나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BJ 하면서 진짜 별의별 사람들 많이 만나고 상처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진짜 뭘 못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하면서 종아리를 기점으로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래서 지금 처음
그거라서 좀 그런 건데 첫째는 건강에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예 하는 대로 뭐 당연히 뭐 맞습니다 진짜 아, 웃긴 거예요 뭐 죽냐 근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랬는지 이러는 거 좀 놀래서 그런 거 같아요 생각하지 못해서 아쉬워서 그런 거 같고 최근에 잘 만들고 최근에 출신들 다 네 그리고 네 그렇게 잘 만들어야죠 아니죠 언니 너무 못생겼어 방금 아닌데 언니 앨범 원숭이야 종환아 네? 이 음악을 터진으로 느끼기 위해 이제 가줘 너만 언니 다행히 너무 못생겼고 종환아, 너만 가줘. 몰랐는데 총알이 장례식이에요? 내 말이! 아, 너무 귀여워. 적응해야지.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그... 며칠간은 좀... 저 모자 쓴 분 매맞고 쫓겨난 게 많이 서러우신가? 티를 안 내려고 할 거고 티 안 낼 건데 솔직히 좀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길어지는 건 지금 이러는 거 아마 양팡이나 우리 다홍이 우리 어 다 갔구나 신인 멤버들이 이해할 것 같아. 아 오래됐으니까 창단 멤버니까. 근데 이게 내일 내일 모레로 연장되는 건 지금 최근에 있는 애들한테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뭐야, 씨발, 뭐 서종할 무슨 팬클럽이야?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슬퍼하는 거는 방송에서 슬퍼하는 건 오늘까지만. 그리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해서 사실 아까 양금 끝나고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종아리 이제까지 하게 됐어요 하고. 뭐 끝내든 아니면 뭐 제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종아리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오늘 이런 모습 보여드리는 거 그냥 뭐 예,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갑자기 생동마켓 그럼 웃기잖아요 그래서 재현준 웃다 왜 울어요 재현준 울어 울고 싶을 때 산지 말고 울어도 돼요. 돌아오는 얼마 없습니다 이제 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 오늘 그 교수님을 또 만나야 돼요. 네, 그 우리 아버지 교수님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또 만나고. 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죄송합니다. 저 여러분들 수요일에 뵈야 될 것 같아요. 예, 월요일, 화요일 건너뛰고 수요일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따로 뭐 얘기하고 뭐 나중에 시간 지나서. 네, 마무리합시다. 다 같이 한 번에 짠. 너 원래 이런 거 하기 되게 싫었거든. 근데 너한테는 해도 내가 웃겼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아이었습니다. 이거 내한 거야? 몰라. 국가대표죠. 국가대표죠. 뭐하자고 계속 봐. 양팡이 방송 캐니? 아니요. 지금 최근에 방송 캐니? 이 와중에 너 넘겨줘야 되잖아. 지금요? 3시입니다. 3시. 새벽 3시예요. 총이 너무 세게. 아, 진짜? 아까 순지 방송... 아...
인사. 종아리 인사로 마무리할게요. 진짜 마지막이네요. 최강한 애로서. 다들 너무 감사드렸었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습생일 잘 가.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1년 넘는 감사합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너무 이쁨도 많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다들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들 많이 해주셔서 행복했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고생 많았다. 항상 행복하고 잘 지내자. 네, 열심히 잘 지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살아. 파이팅. 잘 살아. 미안하지만 선전하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놀러갈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북종이 형 라스트 댄스 듣고 할 수 있나요? 마지막 빅뱅 지랄하고 있네. 그래 왜 누군가 그 듣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줘. 알았어. 현준이 오늘 2등 했으니까 안녕은 영원하네요. 왜 그렇게 듣고 싶었어? 슬프잖아 노래. 좋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이별을 많이 해봤지만 울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땐. 울지 마.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같아서. 개소리야. 아니 어차피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울고 싶지 않습니다. 아저씨 저희 알아요? 여기 분위기가 좋네. 다음에 또 올게요. 진짜. 근데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울 거니까. 언젠가는 울 수 있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예. 네.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야, 힘들다. 그래도 유튜브 보고 인사하고 나가라. 네? 인사하고 나가봐. 저 지금 나가라고요? 아, 사진 찍으면 안 돼요? 나가요? 진짜. 같이 사진 찍자, 나가서. 왜요? 여기서? 어? 어? 은수단이 감사합니다. 오빠다. 왜 섭외하시려고요? 교현 언니 못 챙겼어. 사진 찍자, 나가서.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이거 같다, 이거. 하나, 둘, 셋. 정원아, 너무 고생했어. 고생했어. 존나 우네. 내 머리 높잖아. 고생했다, 이제 정원. 아니 끝이 아니라니까. 아니 근데 그거야. Just.
자,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수요일 오디션 이후로는 이거에 관련해서는 혹은 또 제 개인적인 관련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1년 동안 딱히 이유 없이 그런 적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양궁 열심히 해준 우리 멤버들 여러분들 다 예뻐해 주시고 크루 하면서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성장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많이 제일 배운 것 같고 제 성장하는 대표 옆에 애들이 굳이 나를 보고 배울 필요는 없을 텐데 그래도 저를 보고 같이 따라와준 멤버도 너무 감사드리고 애들한테 항상 뭐라고 하기 좀 미안해요. 열심히 하라고 미안한 게 그 전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나 뭐 쉬지 마라 얘기할 때 내가 안 쉬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럼에도 수장으로서 해야 될 얘기할 때 좀 마음 아플 때 있거든요. 괜찮다는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쫑알이 나갔지만 앞으로 저한테 쫑알이 이상을 보여줄 그리고 해줄 우리 멤버들을 여러분들이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기 소주 하나 더 갖다 주세요. 에? 좋다. 아저씨 문 닫았어요. 좋다. 소주 안 들어와. 문 닫았어. 고생했어.